여기 오면 뭘 먹어야 돼요? 근데 닭갈비 아닌가요? 닭갈비야. 닭갈비 막국수 맛있어요. 춘천의 맛을 찾아온 이곳. 아, 오늘 또 무지하게 날이잖아요? 정말 무지하게 먹어버려야겠네. 어머니, 네. 저희 주문 좀 할게요. 네. 그러면 닭갈비 2인분. 막국수 하나, 우동다리 하나, 치즈 떡사리, 떡 고구마 사리, 닭 하나씩. 그리고 메밀 양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 영롱한 자태들 보이세요? 철판 닭갈비 맛있죠? 마음껏 주문한 사리를 철판에 넣고 닭갈비 양념과 잘 볶아주는데요. 여기에 화룡점정 우동사리까지. 아, 맛있겠네요. 그리고 막국수와 메밀전병도 빠질 수가 없겠죠.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 3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셔야 돼요. 아, 잠깐만. 아니, 피디님. 아까 무제한 끝난 거잖아요. 이미 나왔잖아. 아, 그거는 여행의 무제한이고, 여기는 또 복불복 따로 해야 돼요. 여기 또 무제한 있대요. 자, 오늘 무제한의 기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무제한아, 가자! 과연 그 결과는요? 볶음밥이면은 다 먹고 볶음밥을 준다는 거죠? 아니죠. 볶음밥만 먹는 거죠. 아, 맞습니다. 사람이 확 올라가면서. 이때 슬며시 등장한 사장님. 눈앞에서 닭갈비를 놓쳐 슬퍼하는 진암 씨를 위해 닭갈비 양념에 볶음밥을 지글지글 볶아줍니다. 볶음밥이, 와,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 옛날이 또 오늘이었네. 한 숟가락 크게 떠보는데요. 매콤한 양념과 철판에서 볶아 고소한 향까지. 와, 오늘 마지막까지 완벽한 여정이네요.